아, 좋습니다. 예. 아주 음식이 잘 나왔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음식이 대단한 음식입니다. 자, 들어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좀 공개를 해야 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 여기 어디냐 하면은, 자, 바닷가랑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딥니까?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 아닙니까? 이게 30년 만에 와본 해수욕장 해운대. 야, 개장했다는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조선 호텔, 조선 비치 호텔 동백섬 56도. 야, 멋집니다. 이거 진짜 저 태종대인가? 56도? 야, 이게 지금, 이런 건물이 해운대에, 야, 언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됐어요? 멋집니다, 멋져. 이런 데서 음식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해수욕장. 파도가 치면서 좋네요. 사람들은 얼마 없네. 야, 저 앞에 건물이 저기. 조선 호텔. 이 뒤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참 멋진 영상 아닙니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LCT, 레스토랑,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젊게 살고 열심히 삽시다. 진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자연인으로 돌아온 강사. 오늘은 해운대 해수욕장 LCT 100층이래. 100층에게 높은 건물이 세계동이 제일 높은 게 100층이라는데, 여기 5층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집에 가서 또 앞으로 또 열심히 살 궁리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삽시다. 우리 많이 좀 이렇게 좋은 데 해주시고,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많은 좋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